여행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그 지역의 맛을 보라는 말이 있죠. 이곳에서 손맛 제대로 보고 가실게요. 손으로 직접 뽑은 수타면 등장. 강화. 요거는 또 일반. 요거는 시금치, 솔잎. 네, 요게 삼색 칼국수예요. 싱싱한 해산물과 삼색 칼국수면에 송어징어와 가리비, 전복으로도 모자라 단낙지까지 서해 바다를 통째로 넣었습니다. 거기에 바다 진미 중 최고의 대접을 받는 방화의 명물 밴댕이 무침까지 달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름지고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. 방화도의 맛을 그대로 살렸다는데요. 눈으로 보면 싱싱함과 넉넉함에 입이 쩍 벌어집니다. 이분들 다 먹을 수 있을까? 칼국수가 아니라 해물탕이라고 해도 믿겠어요. 그저 쌀쌀한 날씨엔 뜨거운 국물이 국물. 아내분부터 챙기시네요. 당연하죠. 이게 생존 전략이에요. 그럼 뭐가 좋아요? 맛있는 게 나오게 되죠. 집에서 어디서든. 사랑이 나고. 집에 웃음꽃이 나오고. 맛있는 음식 앞에선 마음도 고와지는 법. 연애할 때 만나겠어요. 칼국수인데 수제비 맛도 나고 칼국수 맛도 나고 맛있어요. 밴댕이 무침은 뜨끈한 밥에 척척 비벼주면 양념과 기름기가 어우러져서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. 달콤달콤하고 싱싱하고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. 일단 맨날 답답하게 둘이 생활하다가 이렇게 뻥 뚫는 데 오니까 기분이 좋고요. 바닷가 근처에서 와서 먹으니까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